총 면적의 100배 크기인 캐나다는 13개 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입니다.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위치한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활동은 물론 캐나다 전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, 경제 등을 각 지역에 소개하는 찾아가는 공공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조대식 캐나다 대사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캐나다 기업인, 학생, 정치인 등 다양한 그룹을 찾아가 강연, 연설, 간담회를 열어 한국에 대해 알리고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또한 각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보여준 희생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한인 동포들에게는 이민 생활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각 주의 주요 정치인,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정치적 유대관계, 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.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현지 기업들을 찾아가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들어보고 어떻게 한국과 통상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이야기하였습니다. 캐나다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주 캐나다 대사관과 2016년 9월에 개원한 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.